제가 오늘 여러분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와 너무 반가운 너무 반가운 병을 만났어요. 모야모야 병이라는 병인데 정말 반가웠어요. 제가 약한 35년 전에 미국 시애틀에서 만난 젊은 여성분인데 모야모야 병이라고 그러면서 왔어요. 아, 그분이 놀랍게도 완전히 났어요. 뉴스타트 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야모야 병 왔는데 너무 반가워요. 저도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봉사자 중에, 우리 한 분이, 아주 놀랍게, 아들이 그때 5살, 6살 상환이 엄마. 근데 그 아들도 이제 그 놀라운 치유를 받은, 그러니까 다 비슷한 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은 뉴스타트에 오셨습니다. 보통 뭐 뉴스타트가 그게 뭐냐 하는 걸 확실하게 모르고 이제 오셨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까도 금방 말씀드린 게 있지만 옛날에는 질병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뭐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관절염, 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병이 생기는가를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뭉뚱거려가지고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요즘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병이 많이 생기는데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은 병 그렇게 복잡한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왜 병이란 게 생기는지 여러분 그걸 몰랐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과정 중에 당연히 발생하게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나이가 들면 걸린다는 뜻으로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개 성인 그러면 막 50 이후인데 그 당시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전부 50 이후에 생겼어요. 50 이전에 병 생기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성인병이라고 부르면서 지내다가 그 우리 의사들도 이 병이 나이가 들리면 다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고혈압이 생기기 시작하고 50도 안 됐는데 암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야 이게 질병이란 것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구나. 그럼 뭐냐? 아, 생활 습관이 나빠지니까 병에 걸리는구나.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그 단어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현대의학에서 성인병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요즘도 안 쓰죠. 성인병이라는 병 없어요.
이제는 모든 질병이 다 생활 습관이 나빠져서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현대 의학이 한 단계 더 발전했어요. 더 발전하고 보니까 생활 습관이 좋아도 병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건 보니까 유전자를 잘못하고 나면 잘못하고 나면 병에 걸려. 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 인간의 질병은 유전자를 잘못하고 나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거는 이제 타고 유전자는 그냥 타고 나는 줄만 알았어요. 알고 그 유전자가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아무리 건강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태어나더라도 그 건강한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 예. 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의사들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게 뭐예요? 세포예요, 세포. 세포인데, 그 세포는 꼭 컴퓨터 같아요. 세포 하나하나가 컴퓨터처럼 각각 그 컴퓨터들, 그 세포들이 가진 특별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거는 그 컴퓨터,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요. 자, 우리 뇌세포는 행복 프로그램. 이 행복 프로그램이 변질이 돼버리면 무슨 병에 걸려요? 행복 안한 병에 걸리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유전자가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도, 후천적으로도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예. 이거는 너무너무나 우리 의사들에게도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임 잡지에 이 표지에 아주 특집 기사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유전자라는 말을 영어로는 그냥 DNA라고도 부릅니다. 왜, why,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 이게 destiny가 무슨 뜻이에요? 운명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도 다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받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상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절대로 변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운명이죠. 그 유전자가 변한다면 내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유전자가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병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의사들은 그 날 수,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운명적으로, 같은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더 이상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완전히 건강한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는데 그 유전자가 변해서 병에 걸려. 그래서 여러분, 암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옛날에는 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라는 이 완전히 이상한 세포로 변했는지를 설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몸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종 세포들이 그 세포들의 성질 또는 성능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변하면 이 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라는 이상한 세포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성질도 달라지고 하는 짓도 완전히 달라져버려요.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변했어. 자, 유전자가 변하니까 뭐도 생겨요? 모든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자의 종류가 약 2만여 종류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2만여 종류의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나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고 생기는 병은 없어요. 어떤 질병이든지 유전자가 변질이 되었으니까 그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야 병은 아직도 원인 불명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뭐야 병도 알고 보면 그게 병이에요. 모든 병은 유전자가 정상이라면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어떤 유전자에 변질이 됐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유전자가 변질되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될 수도 있고, 또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러면 뭐야 병도 그게 무슨 어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병인데 이제 어떤 유전자가 변질되는지 나중에 알아봅시다. 그 유전자가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은 원인 불명에 여러분 본래는 뭐야 병 안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병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현대 의학계 아주 완전히 지각변동 대지진입니다.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다. 왜? 변하니까. 정상적인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로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질되어 버렸던 유전자가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올 수 있다. 요즘은요. 암세포까지도 정상적인 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왜? 유전자가 변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오셨든 간에 그것은 다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문제가 생긴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이게 쇼킹한 뉴스입니다. 의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타임 잡지란 잡지는 뭐 정치, 경제, 뭐 문화 이런 거 다루지 의학을 주로 다루는 잡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쇼킹해가지고 이분들이 이 타임 잡지사에서 이거를 특집 기사로 낸 거예요.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또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그 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 유전자가 변질됐는데 그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면 뉴스타트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뉴스타트는 사기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내 병도 이것도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병이구나. 모든 병 예외가 없습니다. 왜 병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니까. 그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했다면 세포 속에 들어있던 정상적인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어떻게 변질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변질이 됐어요? 유전자는 변질될 수 있으니까 변질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생길 당시에만 해도 유전자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어.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이제 유전자가 변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놀라운 얘기가 나온 것이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예요?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이제 한 15년 됐나? 그래서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대서 특필을 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어, 아직도. 타임 잡지에서는 와, 이건 놀랄만하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 더 조금 자세한 짤막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변하느냐를 설명을 해요.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네, 가장 중요한 요소만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epigenetics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 epigenetics라는 그 과학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없었어요. 새로 생겼어요. 왜 새로 생겼냐 하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으니까 에피제네틱스라는 과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에피제네틱스라는 과학은 선천적으로 말고 후천적으로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난 이후에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연구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에피제네틱스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에피라는 요 석자를 딱 가려버리면 그냥 뭐가 돼요? 제네틱스가 돼요. 그렇죠? 예. 제네틱스. 자, 에피 없이. 제네틱스는 뭐냐 하면 유전자 의학입니다. 유전자 의학.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은 없고 제네틱스만 배우고 졸업을 했어요. 그 제네틱스를 유전자 의학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다고?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어. 근데 저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인간은 어떤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태어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유전자는 변질되면 정상으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를 연구해 보니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이미 변한 유전자도 나의 삶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내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어떻게 정상 유전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에피제네틱스. 우리말로는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성 유전자 의학. 그래서 제네틱스, 제가 이과대학에서 배운 제네틱스는 모든 유전자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병이 왜 생긴 줄 모르는 거지. 왜?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다고? 유전자 안 변했다. 그러니까 병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자를 보고 어떤 질병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암 환자다. 뭐야 뭐야 병 환자다. 왜 생겼는지 몰라. 몰랐어 그때는.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 왜? 배울 때부터 뭐예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배웠으니까. 진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의과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고 나서 제가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 모든 질병이 왜 질병이 발생했느냐 이거를 그 원인을 못 가르쳐 준다면 그걸 모른다면 나는 의사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병을 낫게 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병을 낫게 할 수 있어요? 원인부터 알아야지. 내 유전자가 왜 변했고 그렇죠? 그거를 알아야 환자를 도와줄 수가 있지.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유전자가 변화가 돼서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 원인을 가르쳐 줘야지. 유전자 변질이 왜 일어났는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 깨달은? 아하. 그러니까, 성인병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겠구나. 왜?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면서 병에 걸린다고 말할 수 있었겠구나. 왜? 나이가 들수록 유전자의 변질은 자꾸 쌓여요. 젊을 때 쌓였던 그 변질이 나이가 들면서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 유전자가 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뭐야? 생활 습관 때문에 유전자가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활 습관은 식생활 습관에
그렇죠. 운동 습관에 이런 중요한 생활 습관도 있지만 이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게? 이 생각의 습관이야.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 생활 습관 속에 포함이 돼.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아하. 이 과학자들이 뭘 깨달았냐면 이 새롭게 발전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리빌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리빌 뭐를 나타내 보여준다? 어떻게?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선택이. 선택이 can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 뭐를? 당신의 유전자, your gene. 이게 gene이란 말이 이제 진짜 유전자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유전자를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당신의 kids란 말은 어린 아이들 children 이제 영어로 kids. 당신이 엄마라면 엄마의 생활 습관과 엄마의 그 생각에 따라서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의 유전자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 변한다. 유전자가.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니까 모든 질병의 발생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을 하는 건데 그 유전자의 발생은 유전자의 변질은 뭐에 따라서 the choice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뭐가 꼭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전자가 꼭 같아요. 유전자가 꼭 같아요. 그래서 생김새부터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일란성 쌍둥이들도 요즘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다 변해요. 네. 그래서 남자 일란성 쌍둥이인데 똑같은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나중에 커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삼겹살 때려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배가 나오고 그런 사람하고 건강한 그 생활 습관 가지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건강한 식생활 하고 건전하게 살고 이러면 나중에 60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아기한테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형제로서 일란성 쌍둥이인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면 아기들은 다 달라진다고. 그 유전자는 결국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변화된다는 사실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도 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이요? 선택을 했어.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예. 이러한 선택 없이는 여러분이 병원에 아무리 댕겨봐야 그런 병원 치료는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치료는 없어요. 왜? 유전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 습관에 뭐로 결정되니까? 선택으로. 의사가 해주는 약으로는 유전자는 절대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의 선택이 있어야 돼? 나의 선택이 있어야 돼. 그거를 가르쳐 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유전자는 아무리 나쁘게 변한 유전자일지라도 내가 새로운 선택, 그래서 New Start는 새로운 출발 아닙니까? 그거는 무엇의 출발이에요? 새로운 선택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왜 어떤 분은 박수를 안 치고, 막 어떤 분은 치고, 그러죠? 자, 예, 지금, 이 박수를 치고 안 치고도 선택에 속해요. 아시겠죠? 치는 선택이 여러분 유전자를 좋게 변화시키겠어요? 안 치는 선택이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 그렇죠. 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쳐놓고 보세요. 아시겠죠? 예. 예. 아시겠죠? 아, 이게 이제 선택. 지금부터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이제 박수를 잘 안 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하도 저는 왜 그때는 제가 그렇게 잘난 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내 박수는 아까워.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부터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남은 여생 동안, 박수를 가장 쉽게 치는, 그 모든 일에 박수를 치면서 사는 사람이 되자 선택했어요. 그 제가 그거 실천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노래를 애시간히 잘해도 저는 박수 안 쳤어요. 이제 요즘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달라져요. 왜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면 그게 맞는 말이구나 하는 게 확실히 나타나요. 그게 이제 이 에피제네틱스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각자의 선택으로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니까요. 모든 선택이에요. 어떤 거를 먹느냐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박수를 치는 거냐 안 치는 거냐, 노래를 부르냐 부르지 않느냐, 이게 다 우리들의 선택 아니에요. 자, 얘들은 지금 작년 6살 때까지는 얘들처럼 둘 다 아주 당당하고 아주 쾌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1년 전부터, 예.
여섯 살이 되고부터 저 이제 일곱 살이 됐는데 얘는 이렇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얘들 옷도 똑같이 입고 있죠, 그렇죠? 먹는 음식도 같은 음식 먹고 있어요. 왜? 같은 엄마가 같은 음식 해주니까. 같은 집. 모든 외부적 환경은 똑같아요. 먹는 것도 똑같고. 뭐만 달라졌을까? 네, 이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 어떤 일이 있었냐? 1년 전에 엄마가 아주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서 아침밥도 잘 못 해주고, 그래서 얘들이 한 2주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 그 고생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 우울증에. 근데 얘는 우울증에 안 걸렸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 이게, 아하, 그때부터 유전자의 변화가 온 거예요. 뇌세포는 뭐를 담당하고 있다고? 뭐, 기억, 뭐,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지만, 행복감. 뇌세포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자, 그런데 둘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엔도르핀을 잘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아프고 난 뒤부터 그러니까 1년 전 얘기죠. 얘는 이렇게 돼버렸는데 얘는 무슨 얘기예요? 엔도르핀이라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을 잘 생산을 하지 못하게 돼버렸어. 무엇이 작용했다? 선택이. 어떻게 된 판이냐? 엄마가 다 낳고 나서부터 얘는 이렇게 돼버렸어. 왜 그렇게 됐냐? 이 두 아이의 생각이 달라졌어. 누구에 대한? 엄마에 대한. 얘는 어떻게 생각해버렸냐면, 아하,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구나.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늦잠 자려고 꾀병을 앓았구나. 근데 얘는 뭘? 엄마가 아팠어. 우리 엄마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얘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하네. 그 생각이 유전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겠죠? 그렇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제 어릴 때 제가 심한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해. 얘가 아무리, 왜 그래, 너? 엄마 진짜 아팠다고. 꾀병 안 부렸다고. 아, 꾀병이야. 얘는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어. 얘는 무슨적으로?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이렇게 모든 환경이 꼭 같아도 생각 하나가 달라지면 결국은 저 아이는 어느 쪽을 선택했어요? 부정적인 쪽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선택했어. 예. 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무서운 얘기예요. 자. 요즘요, 여러분. 요즘 놀라운 현상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쇼킹한 뉴스예요.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이 태어난 코끼리들이 너무 많아. 쇼킹한 일이야. 인도 코끼리는 다 상아가 있어, 계속. 근데 왜 아프리카 코끼리만 그렇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 이 과학자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자, 인도 상황하고 아프리카 상황하고 다릅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고, 지금 아프리카는 뭐예요? 각 나라마다 다 뭐 하고 있어요? 내전입니다. 좌파, 우파, 누구파, 니파, 내편, 니편 해가지고 다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무기를 사려면 코끼리를 잡는 거예요. 상아를 잘라서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총소리가 빵 났다. 그 코끼리 가족 25마리가 있었는데 다 도망갔다. 나중에 도망가서 보니까 아주 힘 제일 세고, 예, 덩치 제일 크고 상아가 제일 잘 생긴 큰 상아를 가진 삼촌 코끼리가 안 보여. 그래서 나중에, 예, 몇 시간 지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보니까 삼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상아 잘려 나가고 없고 피 흘리고 죽어 있는. 그 이때까지 쭉 보니까 상아가 클수록 죽어.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특히 이 암컷 엄마 코끼리들이 지금 임신 중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새끼 코끼리들은 상아가 없으면 살겠구나. 상아가 없고 싶어. 그래서 자, 이 놀라운 얘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의학자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예. 상아 없잖아요. 이런 코끼리들이 그냥 뭐 너무 많아요, 요즘은. 왜 그럴까요? 네, 유전자군이 변화돼.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해? 우리 생각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네.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런 유전자가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자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산돼지는 뭐가 있어? 그렇죠. 예. 있는데 이게 집으로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왜 이거 가지고 막 땅을 파고 막 그러는데? 집에 데리고 가면 주인이 맨날 밥 주니까 뭐 그럴 거 없죠. 그래가지고 그 집돼지를 다시 산으로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게? 예. 네. 3, 4대 만에 이거 다시 나옵니다.
집에 살래? 산에 살래? 어떤 선택?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환경, 즉, 산돼지, 집돼지의 경우는 무슨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도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환경, 내면의 환경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와,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여러분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했을까? 이런 외면과 외부적인 환경에 아주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정상적인 위장세포가 위암세포로, 간암세포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그,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이 설악산에, 아름다운 설악산에 다 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차장에 차를 딱 세우고 내려서, 와, 여기 참 좋다 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유전자는 호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가, 여기 참 좋다. 이러면서 또 이런 강의도 듣고, 와,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들으실 때, 그러면 내 유전자도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네. 와! 이게 내면의 환경의 변화예요. 그러면서, 이야, 이제 현미밥이 들어오고, 건강식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총체적인 새로운 선택의 시작이 바로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인도 코끼리는 왜? 왜 상아 다 있어요? 인도에서 코끼리 안 죽여요. 그러니까 인도 코끼리는 상아가 있어야 돼. 상아 없으면 안 돼. 네. 완전히 다르잖아. 인도, 아프리카. 다 코끼리는 코끼리인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동물들까지도 그 마음속 내면의 그 환경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유전자에 미치는지.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병은 원인을 모른다 이래 버리면 그 참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딱 보고, 아, 그러니까 갑상선의 문제도 있더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주로 모야모야가 있으면 그런 다른 종류의 자가 면역성 질병이 같이 있으면 그 모야모야는 거의 100% 자가 면역성 질병입니다. 그게 부위가 하나는 모야모야는 혈관에 나타난 현상이고, 예, 이제 갑상선염은 갑상선에 나타난, 그러니까 꼭 같은 자가 면역 현상이 혈관에도 나타났고 갑상선에도 나타난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야, 여러분.
신미정 씨라는 분이 간증을 하러 오는데, 그분이 그 우리 상원이 엄마 잠깐 다시 일어서 보세요. 아들이 5살 때 심각한 자가면역병 콩팥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걔가 다 났어요. 5살 때 걸려가지고 지금 30살이 다 돼가겠네. 34살. 건강하게 살아있어. 다른 서울대학병원 동창 애들은 다 갔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야, 그 제가 뭐야를 보고 너무나 놀라고 반가웠고 기뻤습니다. 와. 아마 참 제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유전자만 유전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면역 현상도 유전자가 변질되면 자가면역 현상이 생겨요. 자. 이제 그 얘기는 더 자세히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생각의 영향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뉴 스타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유전자는 무엇의 뜻에 반응한다. 이게 원인을 모른다 이래 되면 참 막막합니다. 그렇죠? 원인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를 왔죠? 왜 오시게 됐어요? 원인을 모른다 그러는데 여기 오면 낳는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자, 자, 사람들은 원인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는 낳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완전히 불치다. 원인을 모르니까 불치죠. 그런데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의 믿음이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믿음도 과학적인가?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보면 이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이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깁니다. 놀랐죠? 그렇죠? 네. 저도 건강하지만은 오늘도 암세포 생겼어요. 암세포가 생겼는데 매일매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제 몸 안에서는 암세포들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외 없어요. 그런데 암세포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긴다는 것은 그건 이제는
암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됐고 암세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암 환자가 돼본 일이 없고 뭐가 달라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도 지난 50년 동안은 매일매일 여러분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겼지만 암 환자가 안 됐어.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암 환자가 됐어.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네. 네. 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나이가 80인데 80 그러니까 좀 이상해 기분이 70대 하고 조금 더 기분이 달라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80만 81세네. 와, 또, 이제, 80하고 또 81이 또. 자. 그런데, 저는 80, 이제 며칠 안 있으면 81세예요. 이제 며칠. 이제 뭐 열흘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러면, 왜 81년을 살았는데도, 암 환자가 안 됐어. 왜 여러분은 암 환자가 됐을까? 암 환자가 아니었는데, 암 환자가 안 되고, 50년, 60년 그동안 잘 살았는데, 요게 중요하단 말이야. 요걸 알아야 돼.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지난 3, 4년 또는 5년 전부터,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어떤, 뭐가 바뀌어도 바뀌었겠죠. 그렇죠? 외부적 환경도 바뀌었겠고, 또는 뭐예요? 내면의 환경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60년 동안 암 환자가 안 되고 잘 살았지만, 그래, 지난 4년, 5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 내 유전자에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내 정상적인 위장세포가 암세포가 됐구나.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아야 돼. 병원에 가면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요. 암입니다. 수술해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왜 암 환자, 지난 60년 동안 전혀 암 환자가 아니었는데, 왜 암 환자가 됐냐, 그 원인도 모르고 수술만 받고 나면, 원인은 그대로 내 속에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원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반복이야. 제발, 제발, 제발. 네. 그래서 암이란 것은 치료는 성공적으로 했는데 뭐예요? 재발은 또 되는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치료했지만 재발은 되는 거를 치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치유라는 말을 안 써요. 완벽하게 치료가 됐다. 이제 당신 몸에는 암세포 없어. 그거를 치유라는 말을 현대의학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으니까. 치유라는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를 쓰게? 관해라고 그럽니다. 관해. 보기에는 내가 관찰해보니까 의사들이 관찰해보니까 다 해결이 됐어. 그러나 재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 왜?
원인은 뭔지 모르고 수술만 했으니까. 그 관해라고 불러요. 치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관해란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현대의학에서 암을 완벽하게 치료했다고 할지라도 보니까 원인이 해결 안 됐으니까 재발돼야 안 돼요. 재발되니까 이건 치유라고 할 수 없다. 관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해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인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면 그때 가서야 우리는 치유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야, 치유가 됐다. 그래서 치유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해요? 유전자는 변하니까. 유전자가 변하니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유전자가 변하니까 치유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암세포예요. 아, 암세포 좀 흉측하게 생겼죠. 그렇죠? 요거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로 접근을 해서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 자연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 유전자는 꺼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켜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면역세포라고 부르는데, 면역세포 중에서도 모양이 이렇게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동글동글한 똘똘이같이 생긴 이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아, T세포. 이 T세포 속에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있지만, 특히 요 빨간색 유전자, 이것이 있는데, 요 유전자가 탁 이렇게 켜지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이 T세포에 다 이렇게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 이 T세포가 암세포에게 가장 가까이 근접했습니다. 그렇죠? 근접을 딱 하면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짱 하고 켜져요. 켜지면 이렇게 조그맣고 동글동글하든 이 T세포가 어떻게 변해요, 모양이. 꺼져있던 유전자가 이 T세포가 아주 가까이 가면 이게 딱 켜집니다, 유전자가. 켜지면 T세포도 커져야 되겠죠, 그렇죠? 응. 커졌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네. 하면 암세포가 이렇게 돼 있던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죽어버려요. 또 다른 사진을 보면 T세포가, 요게 T세포고 요게 암세포예요.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넣어주면
이 암세포 어떻게 돼버려?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상구라는 인간은 지금 81년을 살았는데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성공적으로 매일매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지난 60년 동안 암 없이 잘 살았는데 60세가 되면서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60세가 되면서부터 이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았다. 코끼리 상아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렸어?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상아 안 만들어. 그러니까 내 T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암세포를 안 죽여.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라는 것은 어떻게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어떻게 꺼지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걸 자세히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서 암 걸린 게 아니야. 다가 아주 자세한 원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것은 켜지기도 하고 꺼져 있다가 켜지기도 하고 켜졌다가도 어떻게 꺼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다 우리 몸은 나는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모르는데도 T세포들이 다 이동해서 가서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이 꺼진 유전자는 어떻게 켜지는지, 그렇죠? 이 유전자는 어떻게 조절되는지 이제 이런 거를 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그래 내가 암에 안 걸릴 수밖에 암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그렇게 됐었구나. 알겠다. 그러면서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나의 선택을 이때까지 내가 잘못 선택했던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선택을 지금부터 어떻게? 네, 이런 선택을 변화시키자. 내 마음을 바꾸자. 나의 식생활을 변화시키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자. 이렇게 탁 되면 유전자는 깜짝 놀라 안 해서, 어? 이 사람의 선택이 변했네? 그러면서 이 유전자가 안 켜지던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켜지기 시작하면 지금 내 몸 속에 있는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 있게 되면 암은 관해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게 돼 있구나? 치유가 되게 되어 있구나! 라는. 네. 근데 여러분 박수 치는 그 정도가 이래가지고는 유전자 켜지겠나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 박수 치는 게 앞으로는 내가 앞으로 남은 내 여생 동안은 가능하면 박수 많이 치고 웃고 이렇게 이제 유전자를 항상 뭐예요 켜가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뭐예요? 행복해요.
그리고 내 유전자가 더 작동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내 건강 상태가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서 내 몸속에 있는 암도 자연히 정상세포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돼 있고.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선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녁에, 지금 강의 첫 시간인데, 일단은 박수와 함께, 아시겠죠? 박수도, 여러분, 박수 안 쳐도 이런 강의만 듣고 속으로, 아, 나을 수 있구나. 아,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구나. 아, 그래도 유전자 켜지긴 켜져요. 켜지는데 25%밖에 안 켜져. 아시겠죠? 25%밖에 안. 그러면서, 아, 난 날 수 있구나. 박수 치면은 50%가 켜지고, 그 다음에, 와, 진짜로 이제 날 수 있구나 해서 박수를 세게 치면 75%가 켜지고, 그 다음에 박수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박수와 함께 뭐가 터지면? 함성이 터지면, 이야! 그러면 100%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예, 이게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뭐라 그래요? 우리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이 뭘까? 그게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유전자와 힘의 관계를 이제 내일부터 점차적으로 배워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이 힘을 받으시고 꼭 이제 뉴 스타트로 치유되시는 관해가 아닌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후! 우후!